온 세상의 온 지식을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온.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에서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지용배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화가 고흐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런데 고흐가 자신의 그림 속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은하계 바깥 아주 머나먼 우주를 담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흐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 있죠. 바로 스테리 나잇,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그림을 가득 채우고 소용돌이 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패턴인데요. 푸른 밤하늘과 노란 별빛이 함께 어우러져 아주 멋진 풍경을 만들고 있죠. 최근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소용돌이 치는 패턴이 당시 고흐의 불안정했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결과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소용돌이 패턴은 놀랍게도 천문학과 그 연결고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고흐의 방에서 발견된 이 한 장의 그림 때문인데요. 이 그림은 당시 바다 건너 아일랜드의 천문학자 파슨스가 관측해서 그렸던 소용돌이 치는 한 천체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그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죠. 이 소용돌이 치는 패턴을 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단순히 겉보기에 닮은 것이 아니라 실제 수학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아주 높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고흐가 직접 그린 밑그림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인데요. 당시 19세기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의 성능이 훨씬 좋아지면서 이전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별들은 작은 점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발견된 이 놀라운 천체들은 아주 복잡하고 아름답게 소용돌이 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천체를 나선 성운, 스파이럴 네뷸라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이 소용돌이 치는 천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 천체들의 정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이 천체들이 훨씬 거대한 우리 은하에 갇힌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 놀라운 천체들이 우리 은하계 바깥 훨씬 머나먼 우주를 떠돌고 있는 별개의 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은하도 그저 훨씬 더 거대한 이 바다와 같은 우주를 떠돌고 있는 수많은 작은 섬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우주를 섬 우주, 아일랜드 유니버스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쟁은 천문학자들을 두 편으로 갈라져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1920년 4월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모인 천문학자들은 각각의 주장을 대표하는 두 천문학자 할로 셰플리와 허버 커티스를 함께 두고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토론장에서 벌어졌던 그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천체가 바로 안드로메다 성운이었죠. 천문학자 할로 셰플리는 안드로메다를 비롯한 나선 성운들이 모두 우리 은하 안에 포함된 작은 가스구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에 관측되고 있던 나선 성운들의 빠른 회전운동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당시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에서 보이는 나선 성운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것 같은 움직임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나선 성운들이 우리 은하계 넘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실제로는 훨씬 더 빠르게 돌고 있어야만 그런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죠. 거의 광속에 가까운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야만 이런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당시 셰플리는 나선 성운들이 모두 우리 은하 안에 포함된 작은 가스구름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 천문학자들은 나선 성운에서 터지는 굉장히 밝은 별의 폭발, 신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선 성운들이 훨씬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실제 그 밝기는 어마어마하게 밝아야만 지구에서 관측되는 밝은 밝기를 설명할 수 있었죠.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나선 성운들이 훨씬 가까운 거리에 놓여있는 인접한 천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반면 커티스는 셰플리와 달리 나선 성운들이
우리 은하계 바깥 머나먼 외부 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나선 서운들의 빠른 움직임을 근거로 했죠. 당시 젊은 천문학자 베스토 슬라이퍼는 각각의 나선 서운들이 시속 수백 킬로미터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런 엄청난 속도라면 이미 우리 은하의 중력을 벗어나서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했죠.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모두 우리 은하계 바깥 별개의 우주, 별개의 은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에는 먼 거리에 별과 은하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토론은 별다른 결말 없이 그대로 끝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해주었던 건 위대한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었습니다. 셰플리와 커티스의 대논쟁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난 1923년 10월, 당시 가을 밤하늘을 관측하고 있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하늘에서 안드로메다 성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밝게 빛나는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별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당시 허블은 그것이 그저 평범하게 별 하나가 터지는 신성, 노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측된 필름 위에 노바, 신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N을 써놓았죠. 보통 신성은 한번 터지고 나면 서서히 밝기가 어두워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허블이 발견한 신성은 밝기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신성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밝기가 변화하고 있는 별, 변광성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허블은 그 놀라운 발견 때문에 원래 써놓았던 N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변광성을 의미하는 VAR, 그리고 느낌표를 써놓았죠. 당시 허블이 변광성을 발견하면서 흥분했던 이유는 바로 이 변광성이 먼 별과 은하까지 거리를 잴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잣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허블의 발견 바로 직전, 또 다른 천문학자 헨리에트 리빗은 바로 이 변광성들을 연구해서 놀라운 법칙을 발견합니다. 변광성들이 얼마나 긴 주기로 밝기가 변화하는지, 그 변광 주기와 각 별의 실제 밝기 사이에 아주 놀라운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변광 주기가 길수록 별의 실제 밝기는 더 밝아집니다. 반면 밝기가 더 빠르게 변화하고 변광 주기가 짧을수록 실제 별의 밝기도 더 어두워지죠. 이처럼 변광성의 변광 주기와 실제 밝기 사이에는 아주 깔끔한 비례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활용하면 우린 변광 주기만을 재서 그 별의 실제 밝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관측하는 겉보기 밝기와 실제 밝기를 비교하면 이 머나먼 별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법칙을 활용해서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당시 관측되었던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었죠. 그리고 미스테리로 남아있던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실제 정확한 거리를 재게 됩니다. 당시 허블이 측정한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대략 100만 광년 정도였는데요. 이 당시 알고 있던 우리 은하 자체 크기 30만 광년을 훨씬 넘는 엄청난 거리였죠. 바로 이러한 발견을 근거로 허블은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안에 갇힌 작은 가스구름이 아니라 별개의 훨씬 머나먼 거리에 떠돌고 있는 별개의 우주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허블은 자신의 발견이 담긴 논문을 천문학자 셰플리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원래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안에 갇혀있을 거라 생각했던 셰플리는 그 놀란 편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죠. 이 편지가 나의 우주를 파괴했다라고 말이죠. 과거 한 천문학자가 관측한 나선 성운의 이미지는 위대한 화가 고흐에게 아주 멋진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그 나선 성운의 정체가 우리 은하 바깥에 놓여있는 별개의 우주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죠. 이후 우린 허블의 이름을 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또 새로운 우주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엔 허블의 뒤리에 올라간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허블조차 보지 못한 새로운 우주를 발견하게 되겠죠. 과연 또 앞으로 우린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까요? 지금까지 지웅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